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6시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그 공자를 모독하는 공자 학원이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자는 여기에 필기를 했는데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공자다 이랬잖아요. 근데 4대 성인이 아니라 아마 3대 성인이 될 겁니다. 그 3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 석가, 그 다음에 공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인류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자를 중국이 모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 중국은 공자라는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가? 어떤 일인가?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언론에서 봤겠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 그 비밀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중국이 하다하다 별놈의 짓거리를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세계에 그 비밀 경찰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 네. 여기 이제 그 지도를 보면은 이게 세계 지도죠.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이 녹색과 짙은 그 녹색과 청색이 색칠해져 있는,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이 전부 그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 경찰이 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 보세요. 중국의 비밀 경찰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그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여기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몽골, 그 다음에 그 호주, 여기가 지금 뭐 필리핀, 뉴질랜드 이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한반도, 남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격적인 그 아프리카 대륙, 영국, 그 다음에 유럽 전역, 그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 북미, 남미는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칠레 이런 것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중국의 비밀경찰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밝힌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국가별 설치 현황,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에서 100곳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중국이 하다하다 이제 별무짓거리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말이죠. 강남 뭐 신사동인지 거기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 있다래요.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보면은 손님도 그렇게 많지 않다래요. 그 식당이. 그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맞이했는데도 끄떡 없이 계속 그 장사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 비밀경찰의 아지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국 식당을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 그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 아지트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난 후에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갑자기 그 중식당이 문을 닫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간 후로 가봤더니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거.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의 그 공자학원이라는 곳을 또 중국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래요.
그래서 그 공작원이란 데를 나가보면은 무슨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공자의 철학, 뭐 생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가보면은 그 중국 정부에 대한 선전, 예?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을 그 선전하는 것, 이런 그 시진핑 정부를 정치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그런 그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그 아주 세계에서 인권과 뭐 모든 게 모범적인 나라고, 시진핑이야말로 훌륭한 지도자고, 이런 거를 이렇게 설파하고 이러는 데가 공자학원이다 그러죠. 말은 공자학원이라서 뭐 공자학원이라고 하니까 나가보면 뭐 공자에 관한 뭐 철학, 공자의 사상 이런 거를 설파하는 곳이 아니고, 중국을 찬양하는 거, 시진핑 정권을 찬양하는 그런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이 참 매우 불손한 것이다. 이 공자학원이라는 게 공자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운영되는 중국의 비밀경찰의 아지트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구 부인하죠. 지금 중국의 뭐 왕이 외교부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극구 부인한다는데, 이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 왜 중국이 전 세계에 걸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있는가? 중국을 괜히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자, 중국을 비방하고 시진핑이를 비방하는 사람을 붙잡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은근히 뒤를 밟는다든지 해가지고 각종 불이익을 안겨준다고 하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나는 국적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국적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시진핑이를 비판하고 중국을 비판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적이 한국 사람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이 괜히 중국을 비방하고 시진핑이를 비방하면은 당장이 한국에 있는 비밀경찰이 그 사람을 뒤를 밟고 체포라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고약한 짓이죠. 그러니까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나 같은 사람은 국적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시진핑을 비판하고 중국을 비판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뭐 중국을 비판하고 시진핑을 비방하고 이러면은 당장 그 해코지를 한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밀경찰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참 중국이라는 게 참 못된 놈들이죠. 그 왜 중국이 못된 놈들이냐면은 그 국제무대라면은 구체적으로 뭐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유엔. UN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UN 외에도 뭐 국제적인 회의라든가 국제적인 무대가 많겠지만은 주로 UN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UN에서 총회가 열리면은 한반도 문제 때문에 뭐 회가 열린다. 뭐 안보리가 열린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절대 대한민국을 두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이렇게 마주 앉으면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김정은이만을 계속 두둔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들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중국 놈들이 아니면은 6.25 때도 통일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했는데
이 중국 놈들 때문에 통일을 못한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은 중국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김정은이만을 두둔하고 김정은 정권만을 도와주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왜 오늘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느냐? 중국이 말이죠. 그 남중국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남쪽 그 해상에 그 있지도 않은 섬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섬을 만든 거예요.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섬이 없는 건데 인공적으로 섬을 만든 겁니다.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인공섬 주변으로다가는 어떠한 배도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못 다니게 통행을 막는 겁니다. 자기네 영토가 있는 그 영에다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있지도 않아. 원래는 섬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었는데 자기네가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으로 배가 못 다니게 그렇게 통제를 하고 나온다고 하죠. 그런 그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이 그 항행의 자유라고 외치고 무조건 그 미국 군함이 그 중국이 다니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 거기를 버젓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계속 미국과 트러블이 져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자꾸 이 옥죄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의 중국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걸 왜 요구를 합니까? 하나의 중국을 왜 요구를 하냐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은 그 대만보다도 이 중국과 아마 대만과는 외교 관계가 뭐 없는지 하여튼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외교적으로 중국은 대만보다는 그 중국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의 중국을 뭐 외치고 자꾸 이러면서 트러블이 진다고 좀 미국과. 그래서 뭐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또 침략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중국 놈들이 계속 미국과 트러블이 지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가니까 중국의 유명한 그 재벌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그 마윈 회장도 망했잖아요. 마윈 회장이 그 운영하던 기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마윈 회장이 그 일본으로 망명해가 있답니다. 일본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화웨이도 지금 그 뭐 간당간당 하나 봐요. 뭐 그렇게 하여튼 그 미국이 또 제재하지. 시진핑이가 자꾸 장기 집권을 하면서 민간 기업들을 다 이렇게 그 국영 기업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이름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몰락의 길을 걷고 또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아도 대다수의 기업이 또 해외로 도피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 삼성이나 현대 이런 그 LG 이런 대기업들이 그 중국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공장도 설립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부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을 완전히 다 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경제는 점점 더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제도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또 이런 건이 터졌으니까 중국이 세계에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그 참 망나니 짓을 또 하고 나온다니까 이런 건까지 터져가지고 중국은 앞으로 더 이제 그 곤궁에 처지
저게 들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하다하다 별놈의 짓을 다 안 해. 어? 그래가지고 하다하다 별놈의 짓을 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공자를 모독하는 공자학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